주의. 방송의 흐름상 신청자의 사연은 일부 편집되었습니다. 완전한 사연은 같이 업로드된 PDF 파일을 참고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오신 분 누구세요? 네, 황쌤 보고 싶어서 나온 이쌤입니다. 네, 황쌤 숨소리 들으룬 마틴입니다. 네, 이제 닭살. 제가 저도 조금 닭살 뒀는데 네. 그건 무시하기로 하고요. 네. 근데 절 보러 온 이 선생님. 네. 그리고 저를 그렇게 보고도 또 봐야 됩니까? 어, 가끔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돼서요. 네, 저 살아있다는 거 확인하고 제 주변 또 친구들이 좀 가서 확인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약간 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 친구 끌고 오세요. 네, 그래야 되겠네. 살아있다고. 너 그럼 말로만 살아있는 걸 확인하지 말고 네. 좀 더 구체적인 물질적인 증거를 보여라고. 그 예수님을 보러 갔던 동방박사도 네. 말만 보러 간 게 아니라 네. 꼭 뭐 있었잖아요. 네. 요즘 김영란법 때문에 뭐 갖고 오기 힘들어요. 김영란법 접촉이 안 되시나요? 저 접촉이 안 돼요. 아, 다행이네요. 네. 커피라도 괜히 그러게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이라 들고 와도 돼요. 네. 저는 돼요. 알겠습니다. 네. 친구들한테 그렇게 전할게요. 어, 제가 김영란법 생긴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고요. 아, 그 법이 너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네.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알 수 없더라고요. 양면을 다 갖고 있는 네, 그건 그렇고 받아들이시고요. 네. 사연이 무슨 왔어요. 사연? 안녕하세요. 황침소를 애청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전 휴머니스트의 트러스트 타입이며 친구들과 관계 맺기를 좋아하고 주부로서 또 아이들, 남편 뒷바라지에 헌신하는 편이었습니다. 15년 동안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으나 최근 남편과의 문제로 우울증과 우울 모드에 있습니다. 남편은 리얼리스트의 릴레이션 타입이에요. 성실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식구들에게 가정적인 성격이나 친구와 동호회를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로 2년 반 동안 떨어져 사는 동안 남편은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한 식당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식당 종업원과 어울렸으며 나중에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도 그 식당 종업원과 시간을 보내며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배드민턴 동호회를 탈퇴하고 단골 식당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온 후 중국 이력서가 필요하다며 식당 종업원과 개인톡을 시작하였고 대화 내용은 하루의 안부와 신경을 묻는 등 제 생각에는 여자친구의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이 관계를 바람을 핀 것과 같은 정도로 생각하고 화를 냈죠. 남편은 그냥 친구 사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가 계속 바람을 피우고 가정불화가 이어져 남편을 만났을 때는 아버지와 다른 유형이라 생각하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신랑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관계가 좋지만 사실 집 밖에 남자분들과 그 이야기하기도 힘들어할 정도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이 트라우마가 남편과 아버지를 똑같은 가해자로 생각하고 미워하는 이유인지요? 궁금합니다. 지금 저는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경우 남편과 헤어질 기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높고 셀프가 낮은데 이혼을 할 용기는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수능을 다시 준비해서 간호학과에 가고 싶어 하지만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노력 없이 꿈만 꾸다가 다음에 남편의 오피스 와이프와 같은 일을 또 겪을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직업을 갖고 자신을 위해 발전할 수 있을까요? 이젠 남편을 계속 의심하는 의부증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 휴머니스트 아내의 의부증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휴머니스트인데 본인 스스로가 지금 남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부증이라고 스스로 진단까지 내렸거든요. 네, 진단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까요? 안 피웠을까요? 그게 중요한가요? 바로 그거예요, 내 말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이분이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나는 결벽증이야 이런 사람이에요? 아, 아닙니다. 아니죠? 네. 네.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 뭐 태풍을 몰고 오든 이분 삶에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이분 남편이요. 본인이 뭐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여보, 나는 나의 진정한 사랑을 만났어. 우리 이혼하면 안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했어요. 예, 없어요, 그런 얘기.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결혼 유지하고 싶어 해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고요? 예. 아, 이혼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아니요, 남편은 리얼리스트거든요. 리얼리스트의 릴레이션 하이. 네. 만빵이거든요. 네. 이런 인간은 바람이 아니라 태풍의 여인을 만난다더라도 이혼은 안 해요. 네. 할 이유가 없죠. 네. 물론 그 여자가 돈이 엄청 많으면 이혼 당연히 하지만 식당 종업원이면 뭐. 그것도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네. 이분은 돈을 많이 가진 여자가 자기하고 같이 살자 하면 또 옮겨갈 수는 있지만 그래요? 네. 리얼리스트 릴레이션 타입.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아니 모르겠네. 네. 네. 그렇지만은 그 경우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 남편분 같은 경우 남편분 검사도 보내주셨어요. 네. 친절하게. 그러게요. 네. 남편분은 보니까 셀프가 높거든요. 셀프가 높고 릴레이션이 높으면요 안 가요. 돈만 받더라도. 그래서 이분 남편은 비교적 성실해요. W형이거든요. 로맨티스트 트러스트가 되게 낮네요. 0에 가깝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떤 뭐 부인하고 반대네요. 그렇죠. 반대라 그건 별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유형은 로맨티스와 트러스가 낮은 것보다는 이 자기평가 빨간색으로 된 거 있잖아요. 네, W. 이걸 W형이라고 네, 그래요. 네. W형이 아까가 아니죠. 제가 이전에 김문성, 뭐 김문수 네. 이런 사람들의 유형. 이 유형이 W형이에요. 네. 이런 분들이 또 바람을 피워도 결코 이 뭐 이혼하거나 그런 짓은 안 해요. 왜 그게 손해라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바람을 안 피울 수는 없고 바람은 항상 부는 거잖아요. 네. 아, 그런가요? 바람도 뭐 왔다 있고, 가는 거죠. 네, 뭐 에어컨 바람도 있고, 한이 바람도 그렇죠. 한이 바람도 바람 왔다 갔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죠. 본인 인생이 복잡해지는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바람은 왔다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인의 유형이 이 W 유형을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든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 지금 사연 주신 분이. 네. 휴머니스트의 트러스트가 만빵이거든요. 네. 본인 스스로 마치 결벽적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그건 나쁜 거야. 그래서 이혼해야 돼. 배신이야. 배신이야. 맞아요. 날 무시한 거야. 날 무시한 거야. 그런 인간이라 어떻게 살아요. 우리 아빠랑 똑같아. 그렇죠. 오 이제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괴롭겠네요. 아 괴롭죠. 그런데 사실 이 프로파일을 보면 그렇게 괴로운 마음은 없고요. 그냥 이 괴롭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스스로 그 자해하는 행동을 엄청 많이 하고 이 전체 심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밥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사막 이렇다든지 빨래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의 사부타지를 하는 상황으로 괴로움을 표현하지 심리적으로는 별로 그렇게까지 혼란스럽지는 않아요. 그럼 문제 없는 건가요? 문제라는 건 누구한테 해당하는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연자에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 사연자가 이젠 남편을 계속 의심하는 의부증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분의 문제인가요? 아닌가요? 남편이 힘든가요? 이분이 힘든가요? 이분도 힘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힘든 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본인이요. 됐죠? 아 해결책을 이걸 셀프 프로듀싱 디지즈라고 그래요. 자기 학대를 하면서 봤지?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 거 알지? 나쁜 놈! 너 나를 힘들게 하고 네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남편 상황이야. 힘들겠네 지금. 그렇죠. 남편 돌아버리는 거죠. 남 탓이 남편 탓이 되네. 그렇죠. 심심할 땐 영화나 팟캐스트로 누릴 수 있는 영화 방송 대본이 없어요. 현실이 없어요. 알폰수와 선너의 꾸미지 않는 영화 이야기. 희동과 친구인 두 남자가 들려드려요. 영화 속에 사람이 있다. 그들의 인생을 엿보고 싶으시다면 팟빵에서 심심할 땐 영화나 혹은 심령을 검색해보세요. 근데. 그러면 이분 다시 수능 준비해가지고 간호학과 가면 될까요? 안 받아줘요. 아 그래요? 아 나이 제한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요 지금 수능 준비해가지고 간호학과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남편한테 협박하는 건데. 저, 너 때문에 힘들어. 나 다른 거 할 거야. 그렇죠. 아니 그 관심사를 좀 돌리면 도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교수님? 이게 자기 학대하는 것도 그 생각에 매몰돼서 그런 거거든요. 40대 초보가요. 네. 수능을 준비해가지고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괴로운 일이고요. 자기 학대에 상당히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아. 그리고 단어학과로 다시 가면요. 일단 본인만 괴로운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괴로워요. 그래요? 왜 괴롭죠? 일단 동급생도 괴롭고요. 가르치는 선생님도 괴롭고요. 아, 선생님 만학도들이 많을 텐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만학도가 진짜 공부하는 즐거움에서 하는 이 아니 이분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공학사, 중국 의대 공부, 중국어 공부 뭐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였지만 특정한 일정한 특기나 직장으로 연결되는 인내심과 실력이 모자랐습니다. 네.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겸손. 아, 겸손으로 겸손. 이 선생 역시 네. 멋있어요. 아니 저는 겸손으로 받아들여요. 이 정도 이렇게 중국 의대 공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돈만 내면 되죠. 아니 쉽지 않아요. 아니 누가 아니 돈은 기본이고. 아니 10대에 돈만 내면 된다고요. 할 수는 있어요. 끝마치는 게 문제지요. 물론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끝마치라고 했으면 훌륭해요라고 하는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그건 돈만 내면 돼요. 저는 이분이 다른 관심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분이 스스로 찾은 게 수능을 다시 봐서 간호학과로 가서 뭐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자신의 상황을 만들면 좋을까요라고 질문한 건 꾸준히 고민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부할 때만 행복한가 보다. 그렇죠. 새로운 거 할 때만. 새로운 걸 시작할 때 반짝 반짝 행복하고. 네, 네. 그러니까는 인내심과 실력이 부족하다. 그런데 사실 못했다. 이러신 분들 많으세요. 많죠. 네. 네. 거의 40대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자식과 남편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렇죠. 네. 이제는 자식도 엄마 도움을 별로 필요하지 않는 맞아요. 것 같고 남편은 딴 여자하고 눈이 맞은 것 같은데 사실 그렇다고 바람났다고 할 건 아니거든요. 네. 증거가 없어. 아니 증거가 있더라도 그건 바람이 아니에요. 한이 바람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허니 하는 그런 바람이잖아요. 휴가철을 앞두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또는 연인이나 가족과 함께 앞으로 6개월 혹은 5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탐색하고 계획도 세워보고 싶으신가요? 자신과 비슷한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삶의 이야기 그리고 황상민 박사의 조언에 대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특유의 반응을 스스로 목격하면서 자신의 고민에 대한 단서도 깨닫는 심리 리얼리티 쇼를 감상하고 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WPI 리얼리티 쇼인 황심소 심리 토크는 7월 15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링크는 팟빵과 황심소 카페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중요한 거는요. 이분이 지금 자기 문제가 진짜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요. 그런가요? 이건 단순히 이 사연에서는 스스로 지금 당신의 문제가 의부증이라고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사연 상담하는 데 있어서 자기 문제를 쥐가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해법도 이미 정해놓으신 분들은 상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상담 방송을 통해서 아, 내 문제가 의부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 제안을 해주실 거잖아요. 무슨 제안이요? 더 발전적인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의부증을 벗어날 수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이미 이 선생님이 하셨어요. 제가 얘기했는데 네. 공부하면 안 된다면서요. 내가 그랬잖아요. 네, 주변이 괴롭다면서요. 그렇죠. 이분이 정한 간호학과에 다시 들어가서 간호사가 되는 거는 네. 그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차라리 네. 그 돈 모아가지고 경제적으로 네. 독립하는 게 낫지. 간호사가 된 40대 중반 후반이 돼가지고 간호사가 되는 거. 그거는 근데 제 생각은요 간호사가 안 되실 거예요. 아, 그럼요. 하지만 수능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간호학과를 진학하게 된다면 새로운 관심사와 새로운 커뮤니티가 생기기 때문에 이분의 고민이 조금 덜어질 것 같다는 의부증이 매몰될 생각이 좀 벗어날 수 그렇죠. 있지 않을까요? 네. 아, 남편에 그렇지. 대한 집중과 관심 그렇죠. 집착이 좀 덜어진다는 거죠. 그거만 대드리면 바로 그거죠. 그럴 때는 남편에 대한 집착이나 관심을 엉뚱하게 수능 공부를 하면서 마치 본인이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형태로 그게 사실은 더 힘들고 어려운 건데 그렇게 하면 본인도 더 괴롭고 그게 안 돼요. 본인이 진짜 미래를 준비하고 진짜 본인이 경제적 능력도 키우고 본인의 삶에 확실한 변화를 기할 수 있는 길을 진짜 제대로 모색해서 찾아야 되는데
삭제라는 일을 시작해놓고 조금 시작하다가 또 안 되면 또 더 의부증이 도질 텐데 왜 그 일을 하시려고 그 돈으로 그러십니까? 생활에 독립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든지 그렇죠. 더 확실한 길을 찾아야 된다. 이 뜻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네, 확실한 상담이 된 것 같아요. 네, 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 근데 누구세요? 네, 저는 황쌤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러 온 이쌤입니다. 네. 오늘 확인한 마틴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장미대전이 열어줄 새 시대의 첫날, 마음을 치료하는 곳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누구에게나 열린 무료 마음의 치료소를 만들기 위한 황심소의 카카오 스토리 펀딩이 시작됩니다. 황심소에서 상담을 받은 수많은 청장년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궁금하시죠? 비포 앤 애프터 스토리, 스토리 펀딩에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청장년, 그들의 황심소를 통한 생생한 치유담을 만나보세요. 황심소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 한 명 한 명이 자기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상담을 통한 심리 독립운동에 동참하고 싶다면 다음 스토리 펀딩에서 누구에게나 열린 무료 마음의 진료소 검색하세요.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데서 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기획의 조가원, 편집의 한승훈이었습니다.